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님 얘기 좀 할게요. 이번에 경북을 지금 돌고 계세요. 날씨도 추운데 우리 시민들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저기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갖고 정의당이나 친윤 성향의 평론가, 진중권 교수, 여러분들 꼭 그렇게 부르세요. 친윤 성향의 평론가, 진중권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전두환, 박정희 발언했다고 여러분들 계속 공격을 하는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주택자, 며칠 전에 이런 얘기 했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해야 된다. 정부와 분명히 대립각이에요.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유예해야 된다.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 정부가 지금 유예 없다 이거가 맞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중과를 유예해야 된다. 1년은 이건 그만큼 절박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유예를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냐면, 여기저기 맘카페를 다니면요, 여러분들. 맘카페를 다니면 부동산 폭락된다라는 굉장히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재명이 민주당이 또 정권 잡으면 부동산 폭락된다 이런 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착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착륙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너무 우클릭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부동산 폭락을 이용해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뭐든지 여러분들, 저들은 맨날 김어준 총수를 얘기할 때도 친여 성향의 방송인, 저한테도 이거 웃긴 얘기 해줄까요? 조중동에서 맨날 저를 얘기할 때 친문 성향의 맨날 그랬거든요. 친문 성향의 맨날 그러더니 요즘은 이재명 후보를 우리가 응원하니까 친여 성향의로 바뀌어요. 그러면 왜 우리 앞에는 맨날 이 정치적인 이념의 스펙트럼을 붙여놓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저쪽에서 무슨 평론가님 누구 나오면요, 진중권이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더니요, 그냥 여러분들 친윤 성향의 진중권 이렇게 꼭 부르셔야 돼요. 친윤 성향의 진중권 꼭 이렇게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친일 성향의 조선일보 이렇게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안동의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비천한 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사로 이야기가 많다. 그러면서 아픈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비천하고 미천하고 비천한 출신 도 대통령이 돼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비천하고 미천하다 그래서 무슨 욕을 하냐 이런 얘기들을 받아쳐요. 정확한 원인은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시장 화장실 청소부, 어머니는 화장실을 지키며 휴지를 팔았습니다. 큰형님은 건설 노동을 하시다 추락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를 잘랐고, 아시는 바대로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동생은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미싱사를 하다 화장실에서 죽었는데 산재 처리도 못했습니다. 제 남동생은 지금 환경미화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집안이 엉망이라고 흉을 보던데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출신이 미천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니니 저를 탓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년 노동자 출신인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지만, 이런 가족사는 정말 국민의힘이나 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걱정 없이 사법고시 구술을 할수 있는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윤석열은 전혀 알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님이 저런 얘기를 할때 이 후보님이 저 얘기는요, 대한민국 민중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의 역사예요. 대부분의 흔하게 형제 간에 정말 노름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가족 하나 있으면 의절을 하게 되고, 그게 일반 대한민국 민중 속의 가족사예요. 그래서 자기네 형제 간에 남보다도 못하게 지내는 가족도 많습니다. 누가 이재명 후보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대한민국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던 그들의 후손들, 그리고 독재에 찬양했던 자들은 이런 가족사 모르죠. 늘 일제시대 때 친일했던 자들의 땅을 물려받아서 호가호위하면서 늘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 행세를 하고, 그들과 함께 독재 권력에서 부역했던 자들은 민중의 이 아픈 서러운 역사를 알 수가 없겠죠. 비정규직의 차별, 실직의 고통, 사회 속에서의 차별, 모르죠. 그들은 누구 말 전화 한 통화로 정규직 취직이 되고 실직이 될 이유도 없고 사회적 차별을 받을 일이 없었죠. 오히려 사회적 차별을 할때 그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우대를 받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게 국힘당이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차별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민주당 속에서 이재명을 차별하면 안 되죠. 이재명 후보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낙연, 그를 따랐던 민주당의 엘리트 집단들.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차별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선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이낙연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죠. 민주당은요, 정통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당입니다. 아무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양대 기득권 정당이라고 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호남 출신으로서 빨갱이 몰이를 당하면서 얼마나 이 차별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집권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고졸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그런 차별을 견디면서 변방의 돈키호테가 돼서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미천하고 비천하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될수 없다라고 하면 먼저 단정 지은 게 민주당이었어요. 그런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뿌리치고 이재명을 이 자리까지 끌고 나온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대한민국 민중의 힘인 바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약자와 서민들의 이 민중 속에서 이재명을 지켜낸 거예요. 이런 미천하고 비천한 자가 대통령 만드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출신이 미천하고 비천하다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변방의 장수라 그래서 절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러고 민주당에서부터 선을 긋고 그런 당이 민주당의 존재가 됩니까 그게? 적어도 국민의힘은 아니래더라도 민주당이라 그러면 이재명 같은 진흙 속에서도 응? 진주가 발견된다는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죠. 서울법대 안 나오면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까? 검정고시 출신은 대통령 자격이 없어요? 민주당은 기득권 정당이 되었다라고 많은 주변의 비판을 듣습니다. 민주당은 많은 걸 가졌고 누리고 있어요. 제가 가장 아쉬운 건 뭐냐? 민주당은 절박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만 보이는 민주당, 윤석열만 안 보이는 국민의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를 할 때는 우리가 절박함이 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 때 더욱더 국민들과 함께 정치인들이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절박함이 없으니까 지지층들의 응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보의 출신을 문제 삼는 자들도 민주당 안에 있습니다. 비천하지만 저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이재명 후보의 저 절규는 단지 대한민국 기득권들에게 하는 절규가 아니에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자기를 도와달라는 SOS 메시지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출신은 비천하고 미천하지만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대통령이 될수 있는 나라, 이게 바로 약자와 서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나라예요. 서울법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술을 해갖고 남들 누리지 못한 검찰총장의 대통령 후보가 된 윤석열 같은 사람들만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노동자도 소년공도 부모가 어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교수가 아닌 집안의 자식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 그게 진짜 젊은이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던 민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요.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다 보니까 누가 안 된다 그러면 왜안 되는데? 이재명이 검정고시 출신에서 안 된다고?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해서 안 된다고? 집안이 비천해서 안 된다고? 왜안 되는데? 응? 이낙연도 빨리 등판하십시오. 본인보다 비천하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대한민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낙연 후보나 딴 민주당의 3선, 4선, 5선 가진 게 많겠죠. 누가 대통령 돼도 아쉬울 거 없겠죠. 한 가정의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공격하는 일부 몰지각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자들, 깨시언이라는 이상한 단체, 이런 단체들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을 진정으로 지키는 길은 정권을 저들에게 뺏기지 않는 길이에요. 당해봤잖아요. 아직도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보다 더 신랄하게 비판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하는 인간들. 니들이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싫어도 투표는 이재명에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진정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태도입니다. 입으로는 문재인 지킨다고 하면서 윤석열 당선시키면 가장 피해를 입을 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진짜 비천한 출신 노동자, 소년공도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바로 지금 희망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쵸? 저는 2030 정책 그런 거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알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알려야 되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리십시오, 주변에. 사람들 감동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 군대가 면제되고 왜 팔이 휘었는지를 주변에다가 알리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성적이에요. 선거는 마음을 움직이는 선거예요. 윤석열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반기를 들었다라고 반발심에 윤석열을 응원한다 그러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슬픈 가족사나 이재명 후보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죽기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살았는지를 주변 20대, 30대에게 알리십시오.
그게 바로 20, 30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 그게 바로 미래, 청년 정책, 다 필요 없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